What's up, everyone? 오늘은 진짜 당장 쟁여놔야 할 다이소 인생템만 모아왔습니다. 없으신 분들은 바로 겟하시길 바랄게요. 뿅! 설마 아직도 이 쿨링 스틱 없는 사람은 없죠? 다이소 뷰티 효자템인 이 쿨링 스틱은 여름에 정말 빛을 발하는데요. 올해도 9월까지 무더위 예정이라고 해요. 외출하고 돌아와서 열 잔뜩 받은 피부 진정하기에 이거만한 게 없고요. 냉동실 넣어놨다가 꺼내서 아침에 사용하면 붓기 빼는데도 제격입니다. 항상 금방 품절됐다가 풀리고 나니까 재고 있을 때 야무지게 쟁여놓으세요. 메이크업 지우거나 여행가서 쓰기 좋은 티슈, 많이는 아니고 조금만 필요할 때 포인트 레몬 리베나의 리무버 패드인데요. 미끌거리지도 않고 진한 색조 메이크업 깔끔하게 지워주는 작은 사이즈 패드입니다. 자국에도 사용하면 잘 지워지기 때문에 집에서도 필요할 때 종종 잘 쓰는 야무진 녀석입니다. 다음은 평소에 빗에 머리카락 잔뜩 엉켜있는 분들 주목! 손으로 막 잡아뜯으면 빗도 같이 망가지는 거 아시죠? 이런 롤빗에 붙어있는 긴 머리카락들 클린으로 쓱쓱 빗겨주기만 하면 빗도 망가지지 않고 머리카락만 깔끔하게 싹 빼낼 수 있습니다. 사용한 지 10초 만에 너무너무 깨끗한 롤빗 완성이죠? 쉽게 청소해서 사용하세요. 다이소 효녀템 리들샷에서 신상템 패드가 나왔습니다. 2,000원에 대양 패드가 8장 들어있는데요. 패드도 정말 푹신푹신 에센스에 푹 담겨져 있어서 닥터하기에도 좋고 패드팩 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에요. 패드가 진짜 넓어서 얼굴을 거의 전체를 덮을 정도로 커버해주더라고요. 패키지는 밀봉이 가능해서 필요한 만큼만 쓰고 다시 보관해 놓을 수 있으니 여행 가실 때나 메이크업 파우치에 넣으면 딱입니다. 리들샷 좋아하시는 분들 패드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. 이 신상 자매템으로 스팀 마스크팩도 나왔는데요. 와, 여러분 이건 꼭 써보셔야 합니다. 리들샷의 리프팅 성분을 가득가득 담았는데 스팀 비닐이 들어있어서 더욱 촉촉하게 마스크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에요. 먼저 들어있는 시트팩을 얼굴에 붙여준 뒤에 함께 동봉되어 있는 비닐 랩핑을 팩 위에 덮어줍니다. 이렇게 해주면 마치 피부 관리샵에서 마스크팩을 받는 것처럼 수분을 꾹꾹 눌러 담아 피부에 흡수시켜주는 느낌이 드는데요. 원하는 만큼 해준 다음 떼내주면 된다고 합니다. 마스크하는 동안 생각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바로 이 미니 항아리통입니다. 제가 이번 여름에 가위도 너무 많이 눌리고 꿈에 귀신이 나오더라고요. 이거 소금 넣어서 현관 앞에 뒀거든요. 싹 사라졌습니다. 아무튼 전 한 30분 정도 팩을 사용해줬고요. 수분을 꽉 잠궈주니까 하는 동안 팩이 마르지 않아서 오래해도 좋더라고요. 가성비 최고? 혹시 설거지할 때 그래 좀 깔끔하게 닦이면 좋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있다면 비싼 세제 다 필요 없습니다. 다이소 설거지 비누 한 번만 써보세요. 베이킹소다가 들어있는 고체 형태의 설거지 비누인데 저 이거 쓰고 주방 세제를 이제 안 씁니다. 수세미에 몇 번만 문질러주면 거품 나오는 양 보이세요? 기름 잔뜩 묻은 후라이팬, 수저, 전자레인지 용기까지 정말 뽀득뽀득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설거지 비누 강추드릴게요. 다음은 사계절 신발장 필수템, 바로 탈취제입니다. 특히 여름에 꿉꿉한 신발 냄새 때문에 신발장 열면 불쾌한 냄새가 나기도 하잖아요. 이건 재사용이 약 10번까지 가능한 제품이라 햇빛에 말렸다가 쓰면 오랫동안 쓰실 수 있습니다. 그냥 신발 안에 쏙 넣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사용도 쉽고 전 무향으로 샀는데요. 확실히 냄새를 절반 이상 잡아주더라고요. 사서 꼭 한번 써보세요. 아직도 손등에 틴트 컨실러 묻혀 다니세요? 코덕이라면 더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양 조절할 수 있는 팔레트 추천드릴게요. 원래는 네일 팔레트로 나온 제품인데 컨실러나 파운데이션, 틴트 양을 조절할 때 쓱쓱 발라주기만 하면 됩니다. 양을 적절히 덜어낼 수 있어서 편하고 색상을 섞어줄 때도 너무 편한 제품이에요. 코덕이라면 꼭 한번 사보세요. 여러분의 다이소 인생템은 뭔가요? 댓글에 남겨주세요. 그럼 안녕!